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키핑장에서 네, 이렇게 이쁜 아가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키핑장에 나와서 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너도 껍질을 벗겨줘야 하고 요 아이들도 하엽을 정리해줘야 하고 네, 할 일은 진짜 여기 나오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엽을 코너들을 또 따주고요. 이렇게 따줬습니다. 네,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요 아이들이 이렇게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하나하나 벗겨주고 있습니다. 네, 아우 이것도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한번 물을 싹 뿌려가지고 네, 물을 뿌려서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벗기니까 살짝 벗겨지더라고요. 요 아이 너무 귀엽죠? 예, 요 다육이사랑 사장님이 주셔서 또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놨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 오늘은 또 제가 키우는 아이들 낙구 화분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아이는 낙구 화분이죠. 엄청 멋있죠. 예, 이렇게 좀 큼직한 사이즈의 낙구 화분인데요. 낙구 화분은 이 안에가 시커멓잖아요. 예, 훈탄으로 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냄새가 항상 배겨 있어가지고 여기에 훈탄 냄새가 있어가지고 벌레들이 잘 안 낀다고 합니다. 예, 이 아이는 예. 낙구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아인데요. 오, 너무 멋있는 화분에 제가 뭘 심을까 엄청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예, 한참 동안 심질 못하고 있다가 예, 받은 지는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심어줄 아이를 못 찾고 있다가 제가 요 아이시 그린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좀 요 아이가 아이시 그린이 무름에 좀 약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심으면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 아이를 심어줬습니다. 아이시 그린인데요. 요 화분 조그만한데 있었는데 요 아이가 밑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줘서 요 밑에 아이들을 좀 키워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큰 화분으로 무름에 약한 아이시 그린은 이런 낙구 화분에 물마름 최고 좋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잘했죠. 화분도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멋진 화분을 우리 초연 낙구 사장님께서 예, 작가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하죠. 예. 낙구 화분은 물마름 최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 이런 화분들에 물 한 번 줄 때 요 아이들은 두 번 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이 아이도 낙구 화분입니다. 여기 또 낙구 화분이고요. 이렇게 또 이 아이도 전부자의 다육사랑님께서 주신 낙구 화분이고요. 홍등을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홍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예, 이렇게 이쁜 화분들 여기도 낙구 화분입니다. 나뭇잎 화분. 요 아이도 아이시 그린을 심어서 기르고 있고요. 요 낙구 화분에서도 아이시 그린이 자라고 있고요. 저는 아이시 그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낙구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 화분에서도 이렇게 낙구 화분, 나뭇잎 화분에 예, 아이시 그린이 이 아이는 엄청 심은 지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된 21년 9월 달에 심었네요. 21년 9월 달에.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이시 그린을 조금 많이 갖고 있죠. 네, 이렇게 다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아직까지 더 달궈져야 할 아이들. 네, 이렇게 이쁘죠. 여기 지금 아직 풀분에 있어요. 아이들 아직 풀분에 있습니다. 네, 풀분에 있는 아이 여기도 아직 풀분에 있고. 네, 이렇게 있고 요 아이도 조금 큰 화분을 옮겨줬습니다. 요 아이도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요. 아이시 그린 요 아이도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줬고 예. 저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화분갈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 낙구 화분에도 여기 이제
콜로라타가, 예, 야생 콜로라타가 여기 심어져서 자라고 있답니다. 엄청 건강해요. 진짜 낙구 화분에서는 벌레가 잘 안 끼는 것 같아요. 다른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가끔 깍지도 있고 이렇게 뽑아보면 안에 하얗게 깍지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 이 낙구 화분에는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몸값이 좀 하는 낙구 화분이라서 그런지 이 화분 진짜 이뻐요. 이 화분 빨간색의 낙구 화분 하나 한번 꺼내 볼게요. 데드페어인데요. 이 아이도 엄청 오래된 아이인데요. 19년에 데려온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예, 19년에 데려다 심은 아이인가. 오, 20년이네요. 20년 2월 2일 날 3,000원에 데려다, 예, 이렇게 심었는데요. 데드페어. 엄청 이쁘죠? 색깔 좀 보세요. 까만색에. 목대가 이렇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낙구 화분. 오, 이쁘죠? 이 빨간색에. 이렇게. 이쁘죠? 이 낙구 화분은 이렇게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열 전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열기가 뿌리까지 바로 전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낙구 화분입니다. 지금 요 아이는 울리카테 카바나를 심어 놨습니다. 울리카테 카바나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오, 이쁘죠? 요 아르제도 낙구 화분에서 지금 있고요. 낙구 화분에, 네, 아르제. 너무 이쁘죠, 아르제. 네, 투명하고요. 물은 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낙구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건강하답니다. 예, 그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제가 영상을 킨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낙구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낙구 화분에. 이 화분은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서 제가 구입한 낙구 화분이고요. 예, 낙구 화분도 이제 요즘에 좀 만들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까다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많이들 잘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연 낙구에서만 지금 요즘에 낙구를 만들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또 데려온 아이들을 한번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분갈이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아이를, 네, 요 아이를 제가 또 벨루스랑 교배한 아인데요. 벨루스랑 교배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예, 그래서 벨루스 꽃하고 똑같은 꽃이 핍니다. 이렇게 벨루스 꽃하고 너무 똑같죠. 요 아이를 누비다육 사장님이 하나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쳤습니다. 예, 이쁘죠. 네, 꽃이, 요 꽃이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죠. 꽃이 피면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요 하나 꽃이 폈는데, 조금, 아물었습니다. 꽃을 아물었습니다. 여기는 또 밑에는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밑에 자구가, 여기도 자구 많이 나오고 있고,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네, 색깔이 물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빨갛게. 예, 입장 노제트도 엄청 통통해요. 예,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분갈이한 아이들은 여름에 분갈이 하고 관리를 또 잘 해줘야 되잖아요. 예, 여름 분갈이는 이렇게 분갈이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다위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다위 밑에, 저는 다위 밑에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위 밑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예, 지금 분갈이 해놓고 이렇게 밑에다 내려놓습니다. 너무 뜨거운 데 넣으면 안 되고요. 예, 또 이렇게 저면도 하고 있고, 예, 지난번에 이 아이들 셋 아이 분갈이 했던 아이고요. 오늘 물을 한번 줬습니다. 예, 물 주고 이 아이들은 또 당분간 이 다리 밑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 밑에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도 다 지금 물 주고 마를 때까지 이 다리 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답니다. 제 아이 이 열아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하고요, 이 아이가 되게 까칠해요. 조금 몸값이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가 신의 선물이고,
아이가 마릴리는데 이 두 아이가 이렇게 까칠하네요. 다른 아이들은 열화현상도 없는데요.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열화현상으로 입이 자꾸 말라요. 그치? 입이 자꾸 말라 들어가고 그래서 이 다이 밑으로 방근으로 옮겨놨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열화현상이 있는 아이들은 방 그늘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아이들은 열기가 너무 뜨거우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바위 밑으로 방 그늘로 옮겨 놓기 바랍니다. 또 요 아이가 금인데요. 에코온 금인데 요 아이가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조그만 것 데려왔는데 이렇게 철화로 엄청 엮였죠. 요 아이도 다이 밑에 계속 두었더니요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네, 오,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아이는 지난 겨울에 데려왔는데 지난 겨울에 냉해로 완전히 냉해 입어가지고요 완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요 아이보리잖아요. 요 아이보리도 엄청 까칠해요. 여름에 진짜 잘 죽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는 진짜 잘 관리해야 돼요. 너무 뜨거운 데 두면 안 되고요. 예, 저도 요 아이보리 작년에 한 네다섯 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아이보리를 이렇게 다이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기가 다이 밑에 아이보리들이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아이보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고 다이 밑에 있답니다. 요 아이 보세요. 오, 뭘로가 지난번에 저명관수 해줬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오 이렇게 탱탱해졌습니다. 요 아이도 저명관수 해줬더니요 이렇게 탱탱해졌어요. 아주 쭈글쭈글했던 아이가 이렇게 탱탱해졌고 요 아이도 탱탱해졌습니다. 저명관수 했던 아이 다이 밑에서 요양하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와가지고 아주 땡땡하고요. 너무 건강해 보이죠? 좀 쭈글쭈글한 아이들은 다이 밑으로 내려서 전면관수에서 며칠 동안 밑에다 내려놓으면 저렇게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쭈글거리는 아이들은 전면관수에서 다이 밑에서 한 3-4일 동안 요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